지심동백 김용호. 저렇게 반짝이는 한낮의 동백들이 밤에야 우는 곡절 그대 아시는가. 눈물이 눈물을 말려 낮엔 울지 않는다. 그대 보셨는가. 떨어진 동백꽃을 다음에 더 붉게 사라지는 그 처연함. 동백엔 두근새조차 깃들지 아니한다. 평생을 파도소리 기먹고 눈도 멀고 타는 피 재다 꽃으로 뚝뚝 떨어져 재가 된 가슴을 두고 그대 진정 가려는가. 김용호 시인의 지심 동백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거제시 고현동 고현천 일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실 분은 김용호 작가님, 시인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현천을 걸으면서 옛날에 여기는 대부분 바다였죠, 그죠? 그렇죠. 섬인데 여기는 거제도라는 섬 중에서 확실하게 지도상에 지금은 분명하게 이제 섬이 아니고 육지처럼 바뀐 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문명의 혜택도 좋지만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아쉬운 육지화된 문명을 또 회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네. 자, 잠깐만요. 우리 시인님, 작가님을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 네네. 제가. 우리 시인님께서는 1955년 거제시 망치리에서 예, 출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초중학교는 거제에서 다니시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예, 대학과 대학원은 진주에서 나오셨죠. 열심히 그 교육을 위해서 활발하게 유학을 가셨네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글쎄, 뭐, 부모님 도움이 컸죠. 네, 네. 그랬을 거라 봅니다. 저기, 제가 우리 시인님이, 작가님이 좀 작품 낸 거를 몇 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시집으로는 뱃 민숭 달팽이, 방언 서적, 풀어보고 엮어보는 거제 방언, 사투리, 재미나게 풀어보는 거제 방언, 거제 말, 가사 시조집, 선운사 꽃무렷, 제12회 전국 가사 시조 창작 공모전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셨네요. 예. 활발하게 활동하셨네요. 그리고 또 저기 그 기자 생활도 좀 하셨죠. 네. 거기서 그 활동하면서 칼럼 쓰신 게 어떤 게 있어요? 멋스러운 거제말이라 그래가지고. 오, 멋스러운 네. 거제말. 거제 사투리를. 네. 아, 그러셨구나. 따져보고 네. 밝혀보는 네. 그런 고정 칼럼을 이제 그 신문사 다니면서. 네네. 그 계기로 했었어요. 네. 그러셨네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더 모아진 게 이제 책을 네. 사투리 관련 책을 네. 두 번이나 발표하게 됐어요. 예, 제가 몇 장 읽어봤는데 사라지는 우리 그 포속어 거제말, 거제도 텐말을 너무 정감 있게 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려가지고 앞으로 좋은 글을 예를 들어서 한 작품 소설로 또 탄생시키는 것도 하면은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예,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바구 아지미 그저 네. 블로그께서 네. 유튜브께서 그렇게 네. 말씀해 주니까 예. 한번 용기를 가져보는데 아, 예. 능력이 될란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시작하면 됩니다. 야, 시작을 하지 않아서 다 안 되거든요. 예. 또 힘을 내시고 또 격려도 드릴 테니까 우리 이 고장을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죠? 감사히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약속해 주시고 우리 이걸 좀 길 좀 걸어볼게요. 예.
여기는 고현천이죠, 그죠? 지금은 고현천이고. 옛날에는 예. 이제 한내라고 불렀죠. 네, 한. 어. 한내 이런 게 아니고 한내 이렇게 네. 딱 끊어서 그렇게 발음하는데 어, 커다란 하천이다 그런 어, 뜻이죠. 큰 강. 예, 예, 예. 한자는 어. 원래 커다란 네. 뜻인데 네. 큰 시내다. 네. 한내 이렇게 부르고 앞에 보면 다리가 이제 네. 한내 다리죠. 한내 다리. 네. 아우 저 별로 큰 다리도 안 같은데. 네, 옛날에는 네. 아주 큰 다리였습니다. 오, 예. 저기 제법 수심은 제법 깊었어요. 어, 그래서 저 그래요? 다리 위에서 이렇게 다이빙도 네. 하고 네. 어렸을 때 저 다리에서요. 예, 예, 예. 지금 수심으로는 아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네. 그때 당시 이쪽 수심은 좀 쟀어요. 네,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고현에서 이제 주로 샘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퍼서 네.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우물이 없는 집도 있었고 아 예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연의 네. 엄마들은 네네. 이 한내천에 와서 네. 다 빨래를 해서 아, 이 천에요? 예, 예, 예. 양동이에다가 빨래 서답을 네. 서답 빨래 서답 것도 우리말이죠. 예. 그제도 예. 말 예. 서답을 머리에 입고 네.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네. 빨래를 해서 오. 그래 집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이 물이 짜진 않아요? 아, 예, 이 물은 짜진 않죠. 이게 기수역이라서, 아, 그렇구나. 다리까지만 네. 밀물 때에. 아, 그러네요. 조금 시끄러가 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여기까지는 민물이죠. 그래서 짜지 않았구나. 고현은 물이 좀 귀했죠? 고현은. 바닷물은 많지만, 물론. 물이 귀한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고현은 네. 계룡산에서부터 이렇게 네. 지금은 많이 복귀가 되어 있지만 네네네. 하천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고연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왼쪽 오른쪽 전부 네. 다 하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고연성이 양쪽에 하천을 네. 자연 하천을 네. 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성의 축조면에서 네네. 상당히 그 방어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고연에는 실 하천이 많아서 어디든 파면 물은 잘 나왔어요. 아, 물이 잘 나. 네. 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다리에서 모욕을 하고 뛰어내렸다니까. 신기해요, 신기해.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여기 와서도 직접 해 보셨어요? 아, 뛰어내렸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어리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예, 예. 예. 지금 이제 하천은 이제 정비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상당히 시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비했는데 여기 돌틈 사이에 옛날에 예. 그 민물장어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요. 민물장어. 예, 예, 예. 또 어떤 고기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봄 되면 이제 언어가 올라와요. 언어. 예. 우리 동네도 언어가 많았거든요. 예. 언어, 천어. 예. 붕어. 붕어도 있었죠. 또 저 예. 숭어도 있었을 것이고. 숭어는 이제 저 기수 지역. 예, 예. 다리 밑으로. 네. 예. 거기까지 숭어가 올라와요. 여기 파래도 많았죠. 파래는 이제 다리 밑으로. 예, 예 파래. 예. 그 매생이라는. 매생이. 예. 요새 그 우리는 옛날에 감탕이라고 불렀죠. 감탕이라고 불렀죠. 예, 감탕. 보드랑, 예, 보드랑. 되게 보드랑. 감탕이라고 예. 불렀어요. 지금도 다른 예. 지역에서도 그렇게 불렀죠. 예, 그래요. 예. 여기 어디에 그 빵공장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빵공장은 예. 예전에 이제 그 옥수수 가루로 네, 네. 빵을 만들어서 네. 그 어린이들 이제 급식이나 네, 그런 네. 거 이제 간식으로 네. 빵 공장은 지금 저 위쪽에 예. 저 위쪽에 지금 교육청 못 가서 교육청 못 가서 네, 오른쪽에 예. 있었고요. 네, 네. 지금도 그 공장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네, 있어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 공장은 네. 지금 왼쪽 편으로 예.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 예. 왼쪽 편 여기가 뭐 이름이 금곡이에요. 금곡 동네입니다. 금곡 동네 아이스 캐키 예. 아이스 캔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 때 제일 기다리던 예. 게 아이스 캔디 아저씨. 그래 이제 금곡 동네는 뭐 네. 예전에 어른들이 뭐 금이 나왔다느니 뭐 그래서 금곡이라 부른다는 말도 예. 있고 네.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금곡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옛날에 거기 뭐 금이 나왔단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요 앞쪽에 그게 있었죠. 이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에요. 수협마트가 여기 예. 있는데 예. 수협마트 뒤쪽 편에 예. 뒤쪽 편에 이제 그 시외버스 예. 주차장이 있었죠. 저 바로 뒤쪽에 예. 예. 뭐 옛날 사람들은 예. 뭐 터미널을 차부라 이렇게 차부. 불렀어요. 예. 차부라고 했죠. 차부. 예. 일본식 거기서 한자리로. 예. 예.
차를 타고 우리가 배가 안 되는 날은 그죠? 네, 배가 폭풍주의보 내렸을 때는 배 타고 통영으로 부산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 길이 이 지방도로 매립이 예. 안 된 상태일 예. 때 그죠? 요 예. 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아래쪽은 장승포로 가는 거고 예, 장승포를 가고 예. 요 쪽으로 가면 통영으로 갑니다. 수협 방향으로. 예, 저기는 이제 다리 밑에 저쪽부터는 바다죠. 바다고 예. 또 왼쪽 편으로는 그죠? 저 찾아가는 변호사 이 건물 있는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그거죠. 매립? 아니요. 예, 매립이 다 된 겁니다. 이제 아, 다 바다 있는데 예. 이 변호사 있는 요 건물 예, 밑으로 예. 다 매립이 된 거죠. 예. 예. 전자마트 그, 그때는 그, 이제 갯벌이었는데 갯벌 예. 갯벌 해 가지고 예. 저 뒤쪽으로 가장 번화된 거리 신성마을 있죠. 예예. 예. 예, 이름이 최근에 지어진 거예요. 글쎄 그 신성마을 일이 돼 있는 한라프라자가 있고 한데 예. 정확하게는 뭐 그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고현 사람들 주로 매립지라 그러죠. 어 매립지. 예. 우리도 매립지라 하는데 예. 신성마을이라고 버스 그 정류장이 서 있더라고요. 예. 정류소가. 근데 오늘 아마 요 뒤쪽에 가면 하양연화라고 TVN에서 토일 드라마 뭐 첫사랑을 소재로 해가지고 예, 예. 영화 아, 그 드라마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예, 요 뒤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바구 아줌의 예. 분께서 하양연화의 발음 잘 안 되시죠? 네, 화양연화 거제도 사람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잘 안 되고요. 네, 아, 우리 그 아, 발음 잘 안 되는 거 많죠. 예. 의사 예.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확실히 예. 또 경제 잘 안 또 제 이름에 들어있죠. 명숙 이거 잘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죠. 아, 그럼요. 이게 이제 한해 달이죠. 네, 예. 한해 달이 한번 비춰볼게요. 한내다리 요천은 되게 크죠. 여기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물줄기가 이제 그 북병산. 북병산이요? 네, 북병산에서부터 내려오죠. 북병산 남쪽자락. 북병산, 예. 네, 남쪽자락 해서 그래. 문동 저수지하고 그렇게 바른지 예. 바른샘이다 그죠? 네, 바른샘이 예, 문동 저수지 문동 예. 폭포. 아, 문동 폭포. 예, 거기서부터 네. 내려오죠. 문동 폭포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고현항 그죠? 예. 여기가 고현항 예. 또 저쪽에 매립돼 있는 데가 그제 아이스링크장 보셨죠? 아이스링크장이요? 예, 고현만을 또 매립해가지고 아이스링크장이 새로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여기가 너무 변화를 많이 가져왔죠? 예. 바다였던 땅이 예. 거의 요 아래쪽에 오른쪽 편으로는 바다죠 그죠? 예, 바다죠. 이거를 다 매립을 해가지고 그 매립한 게 1982년도부터 85년 사이에 고려 개발이 예. 매립을 한데 매립한 이유가 양대 조선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가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매립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게 된 걸로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예, 그리 한 것 같아요. 여기 차부가 여기 있어요. 차부. 네, 수협 마트. 네. 뒤쪽에 있는 거죠. 네, 우리 한번 건너가 볼게요. 네, 저기 그러겠습니다. 촬영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우리 고현동을 조금 소개해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그 저기 작가님 책 한번 내 보세요. 네. 우리 책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풀어보고 예. 엮어보는 거제방은 사투리. 예. 이걸 이제 이 사투리 책은 첫 번째 낸 네. 책이고요. 네. 이 다음 낸 책이 이제 네. 재밌는 거제말. 네. 예, 그렇게 아이고, 책을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예. 네, 여기. 이제 책 중에. 거제 사투리가 재밌죠? 한 페이지만은 예. 읽어볼게요. 예, 예, 한 번. 조리와 산대미가 있습니다. 이 조리라는 거는 우리 네. 복조리 할 때 그 조리죠, 그죠? 네. 이 조리를 뭐 모르실 리는 없는데 예, 예. 산대미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산대미. 이 산대미는 부침개 구워 예, 부침개 구우면 예. 이렇게
늘어서 네. 움직거나 네네. 그러면 생선을 말릴 때 예. 예. 그렇게 쓰는 또 넓은 소쿠리 같은 거죠. 예. 넓은 채반이죠. 채반. 채반. 동그란 맞아요. 채반 같은 거를 네. 산대미라 그러죠. 네. 예. 이제 이 산대미를 이제 조리를 네. 쌀을 이 그 돌을 일 때에 네. 네. 인다 그렇게 예. 말을 합니다. 예. 돌을 골라내는 거 예. 어릴 때 예. 우리가 이쪽에는 보면 깔때치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 깔때치기는 이제 표준 말로는 자치기 이렇게 자치기. 하는데 예. 양쪽을 이제 좁히게 네. 깎아가지고 네. 예. 그렇게 네. 치는 놀이를 네. 예. 깔때치기라고 네. 그랬습니다. 깔때치기 자치기. 예. 우리 또 바다를 갖다가 그치 우리 그제 말로 부르는 말이 있죠. 바다를 이제 객가랍니까? 갱빈이라고 갱변? 그러고. 예, 갱빈. 갱빈이에요. 예, 갱빈은 이제 예. 갱변. 아, 예, 예. 예,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객가. 예. 또는 개끝에 이렇게 많이 하죠. 개끝에. 예. 개끝에란 말은 예. 갯벌의 끝에 그런 예. 말입니다. 네. 개끝에. 갯벌. 예.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예. 개발을 하는 거죠. 예. 개발은. 예. 건너가시려고. 네네. 아, 건너가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예.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조개를 예. 네. 하거나 네. 또는 그 굴을 캐하거나 네. 네. 예. 그렇게 하죠. 네. 굴을 따는 거는 이제 조새로 굴을 조세. 따고 조새는 예, 또 뭐죠? 조새 그거 조새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표준 예. 말로는 조새라 그러는데 조새 쪼는 거예요. 예. 쪼아서 쓰는 거고 굴조세. 굴을 예. 딸 때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바지락은 이제 네. 호미로 파는 거고 바지락은 예. 호미로 팔고 호메이라 그러죠. 네, 호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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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들이 가가지고 예. 그 조세로 가지고 따가지고 다 반찬을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장에 가고 이런 거 별로 없었죠. 그렇죠. 예. 예. 또 파래나 감탕도 많이 예. 났고요. 예, 파래, 감탕 그 매생이 예. 너무 맛있었죠. 예. 한 해 다리 예. 밑으로. 한 해 다리 예. 밑으로. 많이 예. 났어요. 아. 지금은 뭐 다 매립돼서 예. 없지만. 예. 건너가야 되겠네. 여기가 차부랬죠? 아니요, 턱. 지났어. 조금 지나서? 예. 예. 차부가 저기예요? 예, 저쪽에 지금 택시들 예. 서 있는데. 아, 택시 서 있는 예. 저기가 차부였어요. 예. 저기서 우리 타고 통영, 부산, 뭐 그리 나갔죠. 진주도 네, 가고 예. 그런데 신진호는 어디에 섰어요? 신진호는 그 배. 지금 요쪽이 이제 고현 사거리거든요. 네네. 저 빨간 신호등 있는데 네네네. 고현 사거리에서 네.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네. 오른쪽으로 예. 예. 고현 사거리 더 가면 네. 서문마을인데 예예. 서문마을 네. 밑에 예. 예. 선창마을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선창마을에 예. 거기에 이, 그 부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두가 예. 있었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예,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예. 그 신진호가 예 다니고. 곳곳에 들렸죠 그 배가 예, 하청도 되고 예. 칠천도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부산에 정착지가 그렇죠, 부산이죠. 부산연의 연안역의 터미널 예, 맞습니다. 영도 예. 영도 다리 지났어. 예, 예. 그때는 영도 다리도 이제 떨어졌죠. 예. 그. 아이고 저는 그는 이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드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부산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 오빠들이 뭐 학교 다니고 하니까 밥도 해주고 가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아 여기 하양연아 촬영하고 있네요. 예. 지금 요 거리는 이제 예. 고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매립지. 예. 매립지. 아까 그 작가님께서 네. 유튜브께서 말씀하신 예, 예, 예. 그 이제 신성마을 네, 중에서도 신성마을, 예. 가장 이 우리 고현의 예, 예. 로데오라고 부르시는 예, 맞아요. 예. 젊은이의 글이죠. 예, 예. 예.